자, 오늘 4월 3일 절대영어 화요반 줌연수를 하루 늦게 해서 수요일 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 네, 고맙고요.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문법에 들어가 가지고 3, 4, 5, 6 패턴으로도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피에 2피에를 또 영상을 통해서 또 10문장, 20문장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영어. 항상 절대영어 인강을 끼고 살아야만 됩니다. 영어를 하려면. 다른 방법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8번 거 가지고, 7번 거 가지고. 틀린 거죠. 다른 각도로 보면은 동작이냐 서술어가요, 상태냐 둘 중에 하나일 때 상태면 무조건 영어에서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이제 동작은 어떤 게 동작이에요? 수많은 움직임, 가다 오다, 외도요, 사랑하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증오하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동사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 상상하다, 추측하다, 뇌가 움직이는 것도 다 동작, 일반 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의비준화로 말하면 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비동사를 막상 be라고 해놓고 be를 안 쓰는 게 문제죠.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선택, am, are, is와 주어를 꼭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말 서술어에서 영어로 말할 때, 우리말을 영어로 말할 때 영어를 연습을 안 했거든요. 영어 문장 속에서는 했기 때문에 영어 문장 속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자,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셰익스피어를 연습을 합니다. 또 오늘 열 문장을 합니다. 그녀의 책은 어디에 있나요? 있었나요? 이제 있었나요? 있었나요? 그녀의 책은 her book이 되겠죠. 장소에 있다죠. 이거는 장소에 있다. 비동사죠. 비동사 패턴 떠올려야 되죠. 의비준화 떠올리고요. 의문사가 있나요? 우리말로 어디에죠? 어디에. 비동사는 있었나요가 되겠죠. 주어는 그녀의 책이 되겠죠.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뭉뚱그려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니까 이 연습을 실타래를 빼야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거죠. 원래 이 국문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문으로 바로 해야 되는데 과정상 떠듬떠듬 한번 더듬어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없죠. 이제 영어로 해봅니다. 어디에가? Where죠. Where. 있었나요는 바로 be를 쓰면 좋은데 where be 하면 참 좋아요. where be her book 하면 되는데 be라고 해놓고 막상 be를 안 쓴다는 얘기죠.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주어가 뭐죠? 그녀의 책일. 어떤 의미예요? 3인칭 단수죠.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니까 3인칭 단수. 그러면 is, was 중에 뭘 써야 되겠죠? 과거니까 was를 써야 되겠죠. was. 그녀의 책, her book. 그냥 퍼즐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없고요. Where was a book? 하면 되는 거죠. Where was a book? Where was her book? Where was her book? 따라 읽습니다. Where was her book? 따라서 말하는 거죠. 말해보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녀의 책은 침대 밑에 있었습니다.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과거로 대답하는 게 좋겠죠. Her book was lying under the bed. Her book was lying under the bed. Her book was lying under the bed. 자, her book was lying under the bed 하면 됐습니다. 자, 다음. 그들은 지난밤에 어느 술집에 있었죠? 자,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술집, in which bar가 되겠죠? In which bar. 지난밤에는 last night. Last night. 자, 한 가지. 우리말 문장의 어떤 뭐 매끄럽거나 수준 있는 문장, 우리말의 수준 있는 문장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절대 영어의 목적은 어떤 우리말이든 영어로 할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 문장에 뭐 어떤 뭐 오래 뭐 옛날 문장 뭐 신식 이런 거 따지면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우리말 문장이든 영어로 할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죠. 자, 술집에 있었죠. 장소에 있다죠. 장소에 있다. 비동사죠. 비동사 패턴 떠올리고요. 자, 우리말로 먼저 채웁니다. 의문사. 의문사가 우리말로 어디에 해당, 어느까지 해당되죠? 어느 술집이죠. 어느 술집. 어느 술집에. 그 다음에 비동사는 있었죠가 되겠죠. 주어는 그들은이 되겠죠. 나머지 있죠? 지난밤에가 되겠죠. 자, 영어로 합니다. In which bar? In which bar? 자, 비동사 앞에 떠올라야 되겠죠?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주어가 그들입니다. 그들. 자, 그러면 you나 복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are, were 중에 있었죠. 과거니까 were가 되는 거죠. In which bar were they last night? 하면 되겠죠. In which bar were they last night? 의문사가 있으면 뒤를 내려읽습니다. In which bar were they last night? 하면 되는 거죠. In which bar were they last night? In which bar were they last night? In which bar were they last night? 자, 이거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자, 그들은 시내 중심에 있는 노란 술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hey were in a yellow bar in the middle of the city. They were in a yellow bar in the middle of the city. They were in a yellow bar in the middle of the city. 자, 네 친구는 어디에 있었니? 자, 이것도 장소에 있니? 너의 친구는 your friend죠? 장소에 있니를 물어보는 거죠. 장소에 있니? 비동사죠. 비동사 패턴 떠올리고요. 자, 의문사 뭐죠? 어디에가 되겠죠. 비동사는 뭘까요? 있었니가 되겠죠. 우리말로. 주어는 내 친구죠. 너의 친구. 나머지는 없죠. 자, 영어로 해봅니다. 어디에? Where? 자, 비동사 표 떠올리고요. 주어가 뭐죠? 너의 친구. 아이도 아니고 유도 아니죠. 유어가 있다고 해서 유가 아닙니다.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is, was 중에서 was에 해당하는 거죠. was. Your friend 하면 되겠죠. Where was your friend 하면 되겠죠. Where was your friend? Where was your friend 하면 되겠죠. Where was your friend? Where was your friend? Where was your friend?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는 내 집에 있었어. He was in my house. He was in my house. He was in my house. 네, 다음. 그 보석이 서랍 속에 있었나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보석은 jewel. 서랍 속에는 in the drawer가 되겠죠. 장소에 있다를 물어보는 거죠. 비동사죠. 비동사 패턴에 넣습니다. 자, 우리말로 그 보석이 서랍 속에 있었나요? 의문사 없죠. 자, 비동사는 있었나요가 되겠죠. 주어는 그 보석이 되겠죠. 그 보석이. 나머지는 서랍 속에가 되겠죠. 자, 영어로 해봅니다. 비동사는 표를 떠올려야 되죠. 주어가 뭐죠? 그 보석이죠. 그 보석은 I도 아니고 U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니까 3인칭 단수가 되겠죠. Is, was 중에 있었나요?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Was. The jewel 하면 되겠죠. 보석의 the jewel. 서랍 속에 in the drawer 하면 되겠죠. Was the jewel in the drawer? 하고 올리면 되겠죠. Was the jewel in the drawer? 하고 올리면 되겠죠. Was the jewel in the drawer? Was the jewel in the drawer? Was the jewel in the drawer?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아니요, 보석은 그의 주머니에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No, the jewel was in his bag. No, the jewel was in his bag. No, the jewel was in his bag. 자, 다음 그 아이들이 산 속에 있었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산 속에 in the mountain 하면 되겠죠. 장소에 있다를 물어보는 거죠. 비동사고요.
자, 비동사 패턴 떠올리고요. 자, 우리말 문제 합니다. 의문사 없죠. 비동사는 있었습니까가 되겠죠. 주어는 그 아이들이 되겠죠. 그 아이들. 나머지는 산속에가 되겠죠. 산속에. 자, 영어로 대입해 봅니다. 없고요. 자, 비동사표 떠올려야 되겠죠. 그 아이들은 아이나 유나 복수나 3인칭 단수 중에 복수에 해당해요. 들자가 들어갔으니까. 복수니까 아워 중에서 있었습니까? 과거니까 워가 되겠죠. 워. The kids in the mountain 하면 되겠죠. Were the kids in the mountain? Were the kids in the mountain 하면 되겠죠. Were the kids in the mountain? Were the kids in the mountain? 뒤를 사실 Were the 올려 kids 읽어야 in the 됩니다. mountain? 앞에 의문사가 육하 원칙 의문사가 있으면 내려 읽고요. 없으면 주로 올려 읽습니다. 자, 가상의 대답은 네, 그들은 닷새 동안 산을 헤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봅니다. Yes, they were wandering in the mountains for 5 days. Yes, they were wandering in the mountains for 5 days. Yes, they were wandering in the mountains for 5 days. 다음, 반지는 누구의 주머니에 있었나요? 자, 이 질문을 해봅니다. 반지의 ring, ring이죠. 누구의 주머니? Whose pocket 되겠죠. 자, 질문은 서술어로 으뜸거는 장소에 있다를 물어보는 거죠. 비동사죠. 비동사 패턴 떠올립니다. 자, 이제는 국문을 우리가 이제 좀 늘었어요. 그죠? 실력이 늘었습니다. 앞에 다섯 글 했으니까. 이제 바로 국문을 바로 영어로 대입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 영문표도 없는 게 낫겠죠. 한글 문장을 보자마자 영어가 나올 수 있는 연습을 점점 압축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의문사 누구의 주머니니까 whose pocket 되겠죠. whose pocket. 자, 그 다음에 비동사는 주어가 뭐죠? 반지는 이제 그 반지죠. 반지. 3인칭 단수니까 is, was 중에 was가 되겠죠. whose pocket was the ring in 하면 되겠죠. 자, in이 in whose pocket 앞에 올 수도 있고요. 뒤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whose pocket was the ring in 하면 되도록. 또는 in whose pocket was the ring 해도 되고요. Whose pocket was the ring in? Whose pocket was the ring in? Whose pocket was the ring in?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은 그것은 마이크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It was in Mike's pocket. It was in Mike's pocket. It was in Mike's pocket. 자, 다음 연필들이 필통에 있나요? 자, 있었나요가 우리말 서술을 잘 봐야 됩니다. 있나요? 있었나요? 있을 건가요? 이런 시제를 잘 봐야 되겠죠. 자, 필통에 in the pencil case. 연필은 펜슬이 되겠죠. 자, 장소에 있다를 물어보는 거죠. 비동사 패턴이죠. 패턴 떠올리고요. 의문사 없죠. 자, 비동사는 표를 떠올려야 되겠죠. 주어가 뭐죠? 연필들이죠. 연필들은 복수니까. 아나 워 중에 아가 되겠죠. 아, pencils, in the pencil case 하면 되겠죠. 사실은 더를 붙여, 아, 더가 붙어서, 왜? 그 연필들이죠. 우리말도 그 자가 들어가면 영어도 그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Are pencils in the pencil case? Are pencils in the pencil case? Are pencils in the pencil case?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은 네, 필통에 열자루의 연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죠. Yes, there are about 10 pencils in the pencil case. Yes, there are about 10 pencils in the pencil case. Yes, there are about 10 pencils in the pencil case. 자, 여기서 about은 약, 대략 이런 뜻입니다. 대략. 그리고 어디에 뭐뭇이 있다 할 때는 영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10 pencils is in the pencil case.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디에 뭐뭇이 있다 할 때는 there 용법을 많이 씁니다. There is, there are. 자, 이거 돼야 되는 것은
평섬은 6개 패턴 6PS의 맨 마지막 패턴에서 학습을 합니다. 심화 학습 1에서요. 어디에 무엇이 있다 할땐 there is, 단수가 있을 땐 there is, 복수가 있을 땐 there are. 책상 위에 연필이 한 자루 있다 할 때는 뭐죠? There is a pencil on the desk 하면 되는 거죠. 세 자루의 펜슬이 있었다 그러면 there are가 되겠죠. There are three pencils on the desk 하면 되겠죠. 다음, 어느 서랍에 당신 지갑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느 서랍? Which drawer가 되겠죠. Which drawer? 지갑은 wallet이 되겠죠. 장소에 있다를 물어보는 거고요. 비동사죠. 비동사 패턴에 넣어봅니다. 자, 의문사 있죠. 어느 서랍이니까 which drawer 하면 되겠죠. Which drawer? 자, 비동사표 떠오르고요. 주어가 뭐죠? 당신 지갑이죠. 당신 지갑은 어느 서랍에 있어요. 당신 지갑이 주어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is나 was 중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was가 되겠죠. Which drawer was your wallet? 그죠? 나머지는 in을 쓰면 되는 거죠. 요 in은 앞에다 in which drawer 해도 되고요. 자, which drawer was your wallet in? 하면 되겠죠. Which drawer was your wall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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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한 가상의 대답을 씁니다. 그것은 왼쪽 세 번째 서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왼쪽 세 번째 서랍에 있었습니다. 항상 국문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십시오. 왜? 여기에 모든 해답이, 영어로 말할 때 정답이 있는 거죠. 있었습니까? 과거도 들어있는 거고요. It was in the third drawer from the left. It was in the third drawer from the left. It was in the third drawer from the left. 자, 그 소년들은 어느 차에 있습니까? 자, 어느 차에 which car in 하면 되겠죠? 자, 장소에 있다를 물어보는 거죠. 장소에 있다. 비동사 패턴이죠. 패턴의 대입을 합니다. 의문사는요. in which car가 되겠죠. in which car. in을 맨 뒤에 놔도 되고요. 자, 비동사는 주어가 뭐죠? 그 소년들이죠. 그 소년들. you 복수 중에 복수에 해당하는 자, 그럼 are 중에 뭘까요? 있습니까니까 아가 되겠죠. 현재 아 the boys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in을 쓰면 되겠죠. Which car are the boys in? Which car are the boys in? 또는 in which car are the boys 하면 되고요. Which car are the boys in? Which car are the boys in? Which car are the boys in? 자, 가상의 대답은 그들은 내 삼촌의 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삼촌의 차에 있었습니다. 자, 영어로는요. They were in my uncle's car. They were in my uncle's car. They were in my uncle's car. 자, they were in my uncle's car.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문장은 대답이 잘못됐구나. 왜? 현재로 물어봤는데 과거로 대답하면은 이건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어느 차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삼촌의 차에 있습니다. They are in my uncle's car 이래야 되겠죠. 이렇게 오류를 잡아내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호랑이가 굴 속에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 봅니다. 굴 속에 in the cave죠. In the cave. 자, 장소에 있다를 물어보는 거죠. 장소에 있다. 비동사죠. 비동사 패턴에 넣어서 말을 해봅니다. 의문사 없고요. 비동사는 호랑이가 주어니까 단수죠. 3인칭 단수니까 is, was 중에 was가 되겠죠. was a tiger 한 마리가 한 마리 말하는 거죠. in the cave 하면 돼요. was a tiger in the cave. was a tiger in the cave. Was a tiger in the cave? Was a tiger in the cave? Was a tiger in the cave? 자, 가상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Yes, it is. Yes, it is. 네, Yes, it is.
일반 동사 또 1문제 해봅니다.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말하는 게 영어 회화죠. 이럴 때 우리말 서술에 모든 키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서술에 따라서 의문문이든 평소문이든 6개 패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동사 패턴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일반 동사일 때는 무조건 의, 조, 주동사로 말을 하면 됩니다. 의문사, 조동사, 주어, 일반 동사 나머지요. 뭐가 일반 동사냐고요? 자, 비동사,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가 아닌 모든 동사가 일반 동사입니다. 다른 각도로 말하면 상태와 동작 중에서 동작이면 무조건 일반 동사입니다. 서술어가 가다, 오다, 먹다 이렇게요. 동작이란 범주는 어디까지 해당하냐면요. 마음이 꿀렁꿀렁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다, 원하다, 좋아하다 이런 것도 다 동작, 일반 동사고요. 그리고 또 뇌, 생각하다, 추측하다, 상상하다, 뇌가 움직이는 것도 다 동작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의조 주동사로 말을 하면 되는데 조동사가 좀 관건입니다. 조동사는 정해진 게 없고요.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do, does, did, will, can, must, should, may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말 서술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열 문장 예제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일을 시작하면 되나요? 자, 으뜸걸은 서술 으뜸걸은 시작하다죠. 시작하다, start도 되고 begin도 됩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일은 the work이죠. start는 폭발적인 어떤 출발을 의미를 하고요. begin은 이렇게 점진적인 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일반 동사죠. 시작하다니까 비동사는 아니니까. 자, 일반 동사 패턴에 대입해서 말을 합니다. 자, 우리말로 먼저 합니다. 의문사는 뭐죠? 언제죠, 언제. 자, 조동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게 해야 하나요? must였죠. 할 것인가요? will이었죠. 그 다음에 현재이면서 3층 단수면 does. 그 다음에 I나 you나 복수이면서 현재면 do. 이렇게 연습했고요. 하나 더 했죠. 과거, 쌍시옷이 들어가면 did을 썼죠. 자, 이번 장르에서는요, 시작하도 되나요? 시작하면 되나요? 허가를 물어본다는 걸 인식하면 됩니다. 아, 이건 허가구나. 그럼 주어는 우리가, 그죠? 동사는 시작하다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 일이죠. 이제 영어로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When. 허가는 조동사에서 뭐죠? May죠, May. May. 우리는 we. 시작하다, start the work 하면 되죠. When may we start the work 하면 되죠. When may we start the work? When may we start the work? 따라합니다. When may we start the work? When may we start the work? 이 질문에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달려 있어. 원하는 때 시작하면 돼. It's up to you guys. You can start when you want. It's up to you guys. You can start when you want. It's up to you guys. You can start when you want. 자, 다음. 우리가 당신의 시장을 만나도 되나요? 도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허가입니다. 만나다, 미트죠. 자, your boss, 사장님.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에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자, 우리말로 먼저 해볼게요. 없죠? 조동사는 허가였죠. 주어는 우리가, 동사는 만나다. 나머지는 당신의 사장이 되겠죠. 자, 영어로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음사 없고요. 허가니까 may가 나오겠죠. May we meet your boss 하면 되겠죠. May we meet your boss? May we meet your boss 하면 되죠. 자, 원음 해봅니다. May we meet your boss? May we meet your boss? May we meet your boss?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사장님은 지금 정보 관리와 미팅을 하고 계십니다. Not now. The boss is having a meeting with a government official now. Not now.
The boss is having a meeting with a government official now. Not now. The boss is having a meeting with a government official now. 다음 문장. 우리가 지금 그 집을 방문해도 될까요? 자, 방문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 도자가 또 들어갔다요. 방문하다는 visit죠. visit. 그 집은 the house. 자, 일반 동사. 일반 동사 패턴으로 대입해서 말합니다. 의조 주동사. 한글로 먼저 채워볼까요? 의문사는 없죠. 조동사는 허가죠. 주어는 우리가 되겠고요. 동사는 방문하다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 집, 지금 되겠죠. 나머지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순서로 영어는 말을 먼저 하면 됩니다. 자, 허가니까 조동사는 may가 되겠죠. 주어는 we, 방문하다 visit the house now 하면 되죠. May we visit the house now? May we visit the house now? 하고 물어보면 되죠. 자, 원음으로 May we visit the house now? May we visit the house now? May we visit the house now?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글쎄요, 그 집은 주인이 지금 없으나 열쇠가 있으니 집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Well, the house doesn't have an owner now, but you can look around the house because I have a key. Well, the house doesn't have an owner now, but you can look around the house because I have a key. Well, the house doesn't have an owner now, but you can look around the house because I have a key. 네. 자, 다음.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자, 이 질문을 영어로 해봅니다. 노래, song, 부르다, sing이죠.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 떠올리고요. 의조조동사에 대입을 합니다. 자, 의문사 없죠. 조동사, 도자가 들어갔으니까 허가죠. 주어는 내가죠. 제가. 동사는 노래 부르다, 부르다. 나머지는 노래가 되겠죠. 자, 영어로 합니다. 자, 허가는 may가 되겠고, 제가 I가 되겠고, 부르다는 sing a song 하면 되겠죠. May I sing a song? May I sing a song 하면 되는 겁니다. 원음으로 해봅니다. May I sing a song? May I sing a song? May I sing a song?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정말요? 네, 그럼 한 곡을 청해 김양섭의 대화식 성경 절대 자, 해볼까요? Really? Then I'll ask for a song. Let's all clap together. Really? Then I'll ask for a song. Let's all clap together. Really? Then I'll ask for a song. Let's all clap together. 절대형은 뭘까요? 다음 아, 제가 당신 애들에게 돈을 좀 주어도 될까요? 먼저 설명을 하고 도자가 또 들어가죠. 그리고 돈을 절대형을 설명하기 전에 머니가 되겠고요. 대한민국 일반 동사 패턴에 넣어서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자, 의문사 없죠. 조동사는 허가죠. 주어는 제가. 동사는 주다죠. 주다. 자, 나머지 당신 애들에게 돈을 좀 자, 영어로 해봅니다. 허가니까 may I give. 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cross. 역순으로 합니다. 돈을 좀 some money to your kids 하면 되겠죠. some money. May I give some money to your kids? May I give some money to your kids 하면 되겠죠. 자, 원음으로 해 봅니다. May I give some money to your kids? May I give some money to your kids? May I give some money to your kids?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애들이 돈을 밝히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but I'll just accept your heart. We prohibit children from having a habit of revealing money. Thank you, but I'll just accept your heart. We prohibit children from having a habit of revealing money. Thank you, but I'll just accept your heart. We prohibit children from having a habit of revealing money. 네, 다음. 자, TV를 켜도 될까요? 이 문장을 영어로 해봅니다. 자,
전기 같은 거 키다가 turn on이죠. 돌려서 키는 turn on. 자, 일반 동사죠. 자, 일반 동사 패턴 넣어서 말합니다. 의조주동사. 자, 이제는 한글을 초월했습니다. 앞에서 연습을 했죠.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자, 의문사 없죠. 자, 조동사는 허가니까 may를 may가 나와야 되겠죠. may I. 정 TV를 켜도 될까요? 내가 주어. 내가 TV를 켜도 될까 이거니까요. 동사는 키다, turn on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the TV가 되겠죠. May I turn on the TV? May I turn on the TV? 하면 되겠죠. 자, 원음으로 해봅니다. May I turn on the TV? 따라하고요. May I turn on the TV? May I turn on the TV? 자, 이 질문에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안 된다. 너는 8시까지 숙제를 다 마쳐야 해. 그리고 나서 30분만 TV를 시청할 수 있어. No,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by 8 o'clock. Then you can watch TV for 30 minutes. No,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by 8 o'clock. Then you can watch TV for 30 minutes. No,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by 8 o'clock. Then you can watch TV for 30 minutes. 자, 다음. 문을 열어도 될까요? 자, 이것도 열다는 open, door고, 자, 일반 동사고요. 자,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의문사 없고요. 조동사는 허가니까 may가 되겠고, 주어는 내가 열어도 될까요? 이 말이 I가 함축되어 있는 거고요. 동사는 open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the door가 되죠. May I open th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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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봅니다. 네, 조심히 열어야 합니다. 안에 있는 닭들이 뛰쳐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Yes, you have to open it carefully. The chickens inside can jump out. Yes, you have to open it carefully. The chickens inside can jump out. Yes, you have to open it carefully. The chickens inside can jump out. 자, 다음. 제가 이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살다, live죠. 일반 동사고, 일반 동사 패턴에 넣어서 말해봅니다. 의문사 없고요. 조동사는 may가 되겠고요. 주어는 I. 살다는 live. 나머지는 in this house. May I live in this house? May I live in this house?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원음으로 해봅니다. May I live in this house? May I live in this house? May I live in this house?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됩니다. 단 9월에 주인이 미국에서 돌아오니 그때까지만 사십시오. 자. Yes, you can. However, the owner will return from the U.S. in September, so live until then. Yes, you can. However, the owner will return from the U.S. in September, so live until then. Yes, you can. However, the owner will return from the U.S. in September, so live until then. 자, 제가 연설해도 되겠습니까? 자, 연설하다, make a speech죠.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패턴에 넣어서 말해봅니다. 의문사 없고요. 허가니까 조동사는 may가 되겠고요. 자, 주어는 I죠. May I? Make a speech 하면 되겠죠. May I make a speech? May I make a speech? 그런데요, 모든 may는 can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can을 많이 씁니다. may보다는 그건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may를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자, 원음으로 해볼까요? May I make a speech? May I make a speech? 따라하시고요. May I make a speech? May I make a speech?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당신 순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 순서입니다. 이렇게요. No, it's not your turn yet. You are the next speaker. No, it's not your turn yet. You are the next speaker. No, it's not your turn yet. You are the next speaker. 자, 다음 문장. 당신 말을 타도 될까요? 네, 말이죠. 자, 타다, ride죠.
앞 강조에서 뭐 기차를 타다 할 때는 get on, 뭐 이런 버스를 타다 get on이고요. 말을 타다 할 때 ride를 많이 쓰죠. 말은 horse고요. 자, 일반 동사고요. 일반 동사 패턴에 넣어서 말합니다. 자, 의문사 없죠. 조동사는 허가가 두 may가 되겠고요. 조는 I. 동사는 ride your horse 이렇게 나갑니다. May I ride your horse? May I ride your horse? 원음으로 해봅니다. May I ride your horse? May I ride your horse? May I ride your horse?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에게는 아주 사나운 말입니다. Would you like to try it? Be careful. It's a very fierce word for a new person. Would you like to try it? Be careful. It's a very fierce word for a new person. Would you like to try it? Be careful. It's a very fierce word for a 네. new person. 이번 강좌에서도요, 열 문장 예제를 통해서 일반 네, 이렇게 해서 1P, 2P를 일단 됐다고 치고요. 이제 이 1P, 2P가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도록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역량과 습의 시간성에 비추어서 이제 반사적으로 내 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바로 3, 4, 5, 6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 의문사 주어 패턴을 한꺼번에 샥 훑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섯 개를 섞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말 문장이 그 여섯 개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우리말에서 내가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어 문장 속에서만 맴돌았던 거죠. 어이없는 거죠.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 절대 영어는 B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A, 이렇게 좋은데 왜 A플랜이 아니냐? 왜 A플랜이라는 것은 영어 공부니까 영어로 하는 게 맞아요. 늘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한국인들한테는. 어떤 조건이에요? 4살 미만의 미국에 가야 돼. 호주에 가야 돼. 영국에 가야 돼요. 그러면 영어권에서 영어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돌아서도 영어, 옆으로 봐도 영어, 앞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영어로 하는 게 맞아. 그럼 저절로 모국어가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미 그 시점이 지났고 또 주변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어적인 분위기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한국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B플랜이라고 하는 거죠. B플랜 중에서 베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라는 얘기죠. 절대 영어가. 그래서 우리말 속에서 여섯 개 패턴을 우리가 반사적으로 나와서 B1 진현 수위 중에 하나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문법을 바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영어 20년, 30년 해도 안 되는 문법을 10분 안에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전들 강조, 영어 문법은 딱 세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리액션이 필요하니까 음소거 합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영어 문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금 비동사, 일반 동사, 이거 문법이에요. 95% 문법은 이미 한 겁니다. 모든 문법은 동사만 알면 되는 거예요. 동사만 알면. 동사에 의해서 모든 문장 줄류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동사를 안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동사만 알면 되는데 비동사 25%, 일반 동사 20%를 이미 한 겁니다. 나머지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를 왜 문법이 세 개밖에 없느냐?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관계대명사, 부정사, 동명사는 문법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문법 축에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그걸 우리말에도 있는 거라는 걸 인지하고 그냥 써보면 되는 거지.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는 왜 문법이라고 그래요? 공식이 있잖아요. 법칙. 진행형은 be 플러스 동사의 ing. 현재완료는 have 플러스 pp.
수동태는 P 플러스 PP. 다른 것 관계대명사, 부정사, 동명사는 요령만 아니 요령만. 그래서 법칙을 알면 이제 법칙을 쓰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박 겉핥기지만 충분히 10분 안에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를 다 합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 개념만 딱 장착한 다음에 우리말에 넣고 자꾸 넣었다 뺐다 해보면 끝나는 건데, 우리말에 넣지 않고 그냥 그 문법 속에 허적인 게 대한민국 영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진행형. 진영형. 진행형. 진영형. 우리말로 동사하고 있다. 동사가 뭐죠? 먹고 있다. 가다. 가고 있다. 놀다. 놀고 있다. climb, 올라, 오르고 있다. 곧자가 들어가면 진행형이에요. 그럼 무조건 be 플러스 동사의 ing를 동사 부분에 be 플러스 동사 ing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끝. 더 이상 깊이 들어갈 게 없어요. 따라합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를 쓰면 되는데 언제 쓰냐면 우리말 뉘앙스에서 잡아내야 돼요. 우리말 뉘앙스에서 따라합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일관성 속에서 계속되었거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계속되었거나 완료되었거나 완료되었거나 결과되었거나 결과되었구나. 경험되어는 되어진 뉘앙스. 경험되어진 뉘앙스. 그래서 그런 뉘앙스는 무조건 be 플러스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끝. 이게 문법 끝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수동태. 수동태. be 플러스 pp. B 플러스 PP. 쓰냐면 주어가 동사 당해질 때는 무조건 수동태인 줄 알면 돼요. 이제 우리말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예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어 문법을 공부하려면 그 영어 문법을 쓰기 위한 우리말의 적절한 예문을 알아야 감이 바로 오는 거예요. 영어 문장 갖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따라해봅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 그녀는 차 안에서 울고 있어요. 이거 진행형입니까? 아닙니까? 진행형입니다. 그걸 알면 되는 거란 얘기죠. 아직까지 우리말에서 이걸 안 따져봤거든. 또 하나. 네가 전화 걸때난 피자를 먹고 있었어. 진행형이에요?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진행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죠. 자, 공식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be 플러스 동사에 ing 썼냐면, 자, 영어는 그녀는 she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말해야 돼요. 그녀는 한 다음에 she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말해야 되는데 뒤에서부터 맨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게 있어요잖아. 있어요는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비동사예요. 근데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be는 am, are, is, was, were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be를 먼저 쓰는 게 be 플러스 동사의 ing인 거야. 비동사 해결한 다음에 고자가 ing라고 생각하면 돼요. 울다가 뭐예요? cry이니까 crying이 되겠죠. 그럼 이것만 해볼까요? 울고 있어요만 해볼까요? 주어는 she에 맞춰서 시작. She was a crying. was crying. crying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is crying. She is a crying. She is a crying. is crying. She is a crying. 그다음에 In the car. in In the the car. In the car. 뒤에서 In the car인데 car. 묶음은 묶음 자체를 해결해야 돼요. 차 안에서는 car, 인더카죠, 인더카. In the car. 뒤에서부터 하면 된다는 것조차도 대한민국 영어가 몰랐어요. 별것도 아닌 겁니다. 따라합니다. She She is is crying in crying the car. in the car. She is crying in the car. She is crying in the car. 그녀는 차 안에서 울고 있지 않아요. 부정문을 해볼까요? She is not crying in the car. is not crying in the car. 자, 음음문. 그녀는 차 안에서 울고 있어요. Is she crying in the car? Is she crying in the car?
Your Is she 성경은 crying on the car? 문문을 한 번만 해보면 영어 문법 세개 중에 하나 수동 진행형을 여러분들은 수료하신 겁니다. 박수. So. 수료하셔서 더 이상 할거 없어요. 이 안에 파묻혀가지고 시험 보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시험 볼게 어디서 자꾸 말해보면 되는 거지. 두 번째, 네가 전 나갈 땐 절이죠. 절은 항상 절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에요. 네가 전화 건다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예. 절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절. 절. 절은 항상 접속사.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때. 예? 때라면은 when이죠. when. 이게 when은 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땐 접속사일 땐 때야.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하니까 when 한 다음에 네가 전화 걸었어. 이걸 쓰면 그게 절인 거예요. 해볼까요? 네가 전화 걸때 영어로 어떻게? When? When you call, When call, called, when you 붙은 말도 그건 절이 완성된 거예요. When you called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주어는 이게 문장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문장의 주인은 난 피자를 먹고 있었다가 이걸 주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가 전화 걸 때는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called. 난 피자를 먹고 있었다. 먹고 있었다만 해봐요. 먹고 있었다만 주어가 아이야. I was eating. I was eating a pizza when you call. I was was eating. eating a pizza. Good. 그게 끝난 거예요. I was eating a pizza. I was eating a pizza pizza when you called. When you When you called. called. 뭐 이거 이 우리말로 할 때는 I was eating a pizza when 어쩌야 you 되겠지? called. 어떤 말처럼 난 피자 먹고 있었어. 네가 전화 걸 때. 이거 영어 요 지금 영어는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응? 우리 뭐난 네가 전화 걸때 그러면 when you called 그다음에 I was eating a pizza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2번을 우리말로 부정문을 만들어 봐요. 부정문을. 우리말로. I was I not eating a pizza when you 나는 called. 피자를 먹고 있지 않았다. 그렇죠. 항상 우리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 왜 우리말을 안 했거든. 자, 다시 한번 우리말로 네가 전화 저 부정문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피자를 먹고 있지 나는 피자를 먹고 않았다라면 있지 네가 않았다. 전화 걸 때는. Kind of 그렇죠. 자, 그걸 영어로 해볼까요? 시작. I I was was not not eating a 나 pizza eating when you called. when you called. 우리말로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어봐. 의문문으로. Was 네가 전화를 I 걸 때, was was I I eating 피자를 먹고 있었어 when you called? 내가 먹고 내가 있었니? 피자를 먹고 있었니? 우리말로 하라니까. 우리말로. 네가 전화 걸때 내가 피자 먹고 있었어? 네? 모르고 저한테 되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우리말로 이런 문장일 때 그대로 영어로 어떻게 해요? 시작. Was Was I I eating eating a a pizza pizza when you when you called? called? 자, 이거를 책 읽으면 안 되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야죠. Was I eating a pizza when you called?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시작. Was Was I I eating a pizza pizza when you called? eating a pizza when you called? 됐어요. 자, 공격하다가 어택입니다. 어택. 네. Attack. 그때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었다 해볼까요? The time. 아메리카 was attacking Iraq. 그래요. 틀릴 At the 것도 time. 틀릴 것도 틀릴 거 없어요. 그때는 아주 부정 아니야. America was attacking Iraq at the time. America was attacking Iraq at that time. Attacking. Then 그래도 되고요. 시작. Then. 시작. The America America was was attacking attacking Iraq Iraq at that at time. the Iraq time. at that time. The America was The attacking America was Iraq attacking at this Iraq time. at the time. 자, 3번을 우리말로 부정문으로 해봐요. 우리말로. 그때 미군 이라크를 이라크를 공격하지 공격하지 않았다. 않고 있었다. 그렇죠.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지 않았다. 공격하고 있지 공격하고 있지 않았다. 않았다. 웃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걸 영어로 하면 The America was not attacking Iraq at the was time. 나 The attacking 이라크 at the time. 더 뒤에 모음이 앞에 이렇게 오면 D를 읽습니다. D. The America. The America
was attack was not attacking Iraq at the time. 이라크. 자, 3번을 의문문으로 우리말로 해보세요. 우리말로.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었니?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었습니까? 했었니? 공격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시작. 그때 미국 was the America attacking Iraq at the time? Was the America attacking Iraq at the time? Was the America attacking Iraq at the time? 여러분들 영어 이제 떠듬떠듬이라도 많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좀 건방지게 폼을 좀 잡으세요. 폼을 어깨도 좀 올라가고 영어는 영어답게 시작. Was the America was the America attacking Iraq at the time? Was the America attacking Iraq at the time? Was the America attacking Iraq at the time? 우리 말도요. 그때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었어. 우리는 평범하게 하지만 영어로 말할 때 이게 이렇게 액션이 주어져야 돼. 그때 미국은 강조할 게 올라가는 거죠. 그때 미국은 나 그를 공격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두 부분만 올리면 돼요. The America was attacking. The America was attacking. The America was attacking. 꼭 이 물결을 쳐야 돼요. 파도를 치지 않으면 영어가 아닙니다. 꼭 치고요. 자, 그래서 진행형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려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 이 안에서 진행형은 다 맴도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예외가 어디 있어요? 틀릴 게 어디 있고. 비동사, 비플러스 동사에 ing 쓰니까 키가 어디에 있어요? 비만 잘 맞추면 되는 거죠. 비만. 비라고 해놓고 비를 안 쓰고 MR is was were 해야 되니까. 자. 현재 완료가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역사인데 히스토리인데 1978년인가 9년도쯤에 UN에서 언어대회를 했어요. 언어대회. 그래서 1회 때 어느 나라 언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언어라고 상점을 받았을까요? 한국어. 한국어. 2회 때도 한국어. 한국어. 3회 때는 피지. 해봐야 한국어를 능가할 언어가 없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어떻게 언어 평가를 대회를 할까요? 어떻게 언어를 서로 평가를 할수 있겠어요? 어떤 동일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문 목사님, 어떻게 언어끼리 대화를 할까요? 대결을 해볼까요? 다 지네 언어가 최고라고 할 텐데. 그건요. 어떤 한 표현을 다할수 있는 것의 다양성? 시제 표현을 할수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 아닌가요? 두 분 다 맞고 어떻게 했냐면요. 나라 언어로 말하는 사람을 이쪽에 세우고요. 각 나라 언어로 그걸 듣는 사람을 10m 좌쪽 벽 앞에다 세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가장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언어를 선택을 하는 거야. 맞죠? 우리말 따라갈 언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야, 앞으로 나오는 듯 하다가 왼쪽으로 살짝 구부러졌다가 살짝 다시 오른쪽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말 같은 표현력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이겼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현재 완료 부분만큼은 영어의 섬세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영어보다는 100배 훌륭하지만 왜냐하면 섬세 완료는 우리는 봄이 왔구나. 이건데, 이 봄이 왔구나 표현을 영어에서는 세분화가 돼요, 이게. 봄이 왔다는 게 5월 달에 왔는지 과거인지, 아니면, 아, 봄이 왔구나. 봄이 온게 끝났구나. 완료인지. 과거에서 현재라는 시간성 속에서,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과거와 현재의 시간성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성 속에서 계속되었거나, 계속되었거나, 예를 들어 보여, 봄이 완료되었거나, 봄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뉘앙스는 아, 드디어 봄이 왔구나 이런 뉘앙스일 때는 과거로 말하면 안 되고 현재 완료로 말해야 돼요. 아, 봄이 왔구나. 그런데 4월 달에 봄이 왔어. 지금 5월인데 4월 달에 봄이 왔어.
그런 뉘앙스일 때는 일반 동사 과거로 해야 되죠. 스프링 케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봄이 왔구나 하는 어떤 타자든 탄식과 어떤 이런 그럴 때는 현재 완료로 해야 그 뉘앙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거나 다 맞아. 맞는데 그 뉘앙 봄이 왔구나 하는 완료의 뉘앙스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계속 다 같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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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를 2001년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반드시 지금이 들어가야 돼. 지금이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서 1년 후에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녀는 그를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어. 이런 계속된 과거와 현재 계속된 뉘앙스일 때는 have pp를 써야 그 뉘앙스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것도 she know knew known인데 she knew him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틀리는 거 아니야. 뉘앙스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뉘앙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어는 그 학교가 다 망쳐난 거예요. 맞다 언어는 맞다 틀리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맞고 틀리다가 어딨어요. 약간 어색하고 표현이 잘 되고 이 개념인 거지. 거기에 OX, OX, 50대 50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서부터 현재 사이에 뭐라고요? 계속. 계속이었으나. 그녀는 그 사건에 비해 가버렸어. 과거와 현재 사이에 결과되어 버렸어. 이 결과 뉘앙스는 그 뒤에 가로 열고 단서 조항에부터 그 결과 지금 그는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뉘앙스가 성립되면 아 이거 현재 완료로 써야 되는구나. 결과니까. 이걸 내가 선택하라는 얘기야. 내가. 그 다음에 또 미국 대통령을 만난 적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현재 완료. 경험. 경험. 과거. 일단 현재 완료. 요 네 가지 뉘앙스일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구나. 라는 걸 오늘 마스터하려고 들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계속 주야장창 나올 거예요. 심화반에서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봄이 왔다를 현재 완료라면 해저 이건 이거 스프링 의문문이 아니니까. 스프링 해저 스프링 해즈 컴 그래서 동사 스프링 해저 스프링 우리가 동사 변화 줬죠. 동사 변화에서 스톱 스톱. 동사 변화표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이유가 현재 완료하고 수동태 때문에 그래요. 왔다는 것은 come이잖아요. 동사 변화가 뭐예요? come, came, come. 첫 번째 come 있어야 돼요. spring has come. spring has come. spring has come. spring has come. 그럼 이게 뭐예요? 아, 봄이 왔다는 게 완료됐다는 뉘앙스구나. 이걸 아시란 얘기죠. 성경에는요, 제가 성경 절대형을 하면서 놀란 게 이 현재 완료와 관계대명사문법 두 가지만 알면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죠. 자, 과거 완료 조금 더 얘기할게요. 과거 완료는 뭘까요? 과거에 완료인 거야. Had PP. Had PP. Had PP는 언제 쓰냐면 이제 여기서 알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녀는 그를 2001년부터 알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이제 계속됐죠. 알고 있다가 known you known이야. 주어는 she야. 그러면 알고 있다만 해봐요. known you known이니 known이니까. She has known. She has known. 이렇게만 말하는 순간 미국 사람들 귀에는 이 사람 영어 좀 하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영어 배우는 거 현재 완료 거의 못 쓰거든요. 현재 완료하고 수동태를 써야 고급진 영어가 돼요. 그래야 실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spring has come에서 왜 봄이 왔다 spring has come에서 spring cam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막 맞고 틀리고 안 되는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지. 뉘앙스가 달라. Spring has come 그러면 아 완료. 봄이 왔구나 이런 완료고. Spring came 하면 과거라는 시간에 포커스가 있는 거야. 포커스가. 요거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박사만 이렇게 강의한다.
박수 친다 안 친다? 제가 공치살 잘합니다. 교활하게. 자, 그래서 she had known도 마찬가지예요. she known you known이야. 근데 she knew him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북을 번역 들리면 현재 완료인데 과거로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고 번역기가 나의 뉘앙스를 못 잡아낸 거지. 그러니까 이 우리 말 그러니까 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왜 김양석 박사의 문법은 뭐냐면 구경 전환 학습법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구경 전환 학습법. 구경 전환 학습법. 우리말 문장에 영어 문법으로 우리말 학습법. 문장. 영어로 전환하는 영어로 전환하는. 구경을 영어라는 거예요. 구경 전환. 자, 그다음에 그는 그 사건 이후에 미국에 가버렸어. 그래서 지금 여기 없는 거야. 이 현재가 포함돼 있어야 돼. 가버렸다 한번 해볼까요? 가버렸다. Go He has gone. He has gone. He has gone. went gone. He has gone. He has gone. gone to America after the The America event. after the event. 오늘은 요 진행형 현재 완료 형태를 어느 정도 약간만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다 파고들면 안 돼요.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3PA, 4PA, 5PA 하려고 이번 주에 깔아두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적자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로 해야 되겠네. He did meet. He has met He has met the president the president of America. 자, 그러면 1번부터 합니다. 우리말로 부정문을 우리말로 만들어 봐요. Spring has not 우리말로 너 봄이 봄이 이제 왔습니까? 봄이 오지 않았다. 아직 봄이 안 왔어. 이런 게 봄이 오지 않았어.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아직은 없지만 스틸 넣어도 되고요. 그럼 뭐요? Has Spring has not Has not come 여기서 has는 조동사기 때문에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비동사하고 똑같이 부정문 만들 때 뒤에 남문 맞추면 돼요. Will이든 can이든 may든 must든 부정문 만들 때 비동사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조동사 뒤에 not.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 앞으로 나오면 돼요. 자, 다 같이 Spring has not come. Spring Spring has has not not come. come. 자, 1번 봄이 왔다를 우리말로 의문문으로 하면 봄이 봄이 왔습니까? 왔나요? 봄이 봄이 왔나요? 왔어요. 자, 그럼 영어로 하면 Has spring Has come? spring come? Has spring come? Spring come. Has spring Has spring come? 아들이 문을 쫙 열고 밖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봄이 왔어요. 이런 뉘앙스는 has spring come 이래야 되는 거죠. Has spring come? 근데 did spring come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시장은 되는데 뉘앙스는 시간을 이상하다. 따지는 거란 얘기죠. 시간을 따지는 거란 얘기죠. 이 완료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안 나온 거예요. 됐고. 자, 그런 2001년부터 그를 알고 있다. 우리말로 부정문으로 하면 그녀는 그를 2001년부터 알고 알고 있지 있지 않았다. 않다. 그렇죠. 않다. 누가 자꾸 그냥 2001년부터 알고 있다니까. 아니야, 그녀는 그를 2001년부터 알고 있지 않았어. 그 전부터 알고 있어서 이런 개념이겠죠. 영어로 합니다. 시작. She has She not has not known him known since him 201 years. 2번, 그녀는 그를 2000년부터 알고 있다를 물어보는 말로 하면 그녀는 그녀는 2001년부터 그를 2001년부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나요? 영어로 하면 Has Has she she known known him him since since 2001 years? 201 years? 여기서 이제 또는 뭐 다음 주면 뭐가 나오겠지만 자, 현재 완료의 성경에서 가장 많은 게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had PP예요. 과거 완료는 먼 과거에서 지금까지가 아니고 과거까지야. 그러면 had PP 써야 돼요. 어떤 때 이게 성립됐을까요? 과거에서 과거를 얘기할 때. 먼 과거에서 과거가 돼야 되니까 뭐가 꼭 나타나야 돼? 과거 동사가 나타나야 돼. 예를 들어서
2번 가지고 따지면 이게 돼요. 그녀는 그를 2001년부터 알고 있다고 나한테 말했다. 말했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죠. She said, 뭐 어제를 넣어봅시다. 어제를 넣으면 답변. She said yesterday to me. 그녀는 나한테 말했어, 어제. 그러면 그녀는 그 2000년부터 그를 아는 게 언제까지야? 어제까지. 어제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She said that she had known him. He had known him since for 1 year. 그래서 성경은요, 다 과거잖아요. 과거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살았어요.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가 과거잖아요. 그걸 말할 때는 Jesus Christ had lived here for 3 years, 3년 동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그 전체가 다 과거니까. 자, 됐고요. 자, 수동태합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 당해지는 거예요. 자, 쌍둥이 빌딩은 2001년도에 무너졌다. Twin build. Twin building. Twin building was a broken.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쌍둥이 빌딩이 2001년도에 무너졌어. 쌍둥이 빌딩 입장에서 무너졌어요. 무너짐을 당했어요.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말에서 느껴. 아, 그러니까 수동태죠. 그러면 트윈 빌딩이에요. 트윈 빌딩. B 플러스 BP니까. 트윈 빌딩. 브로큰이야. 브로큰. 트윈 빌딩. Was broken in 2001이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형태를 모르고 이건 과거네 그리고 break broke를 쓴다. Twin building broke를 쓰면 어떻게 돼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뜨린다. 다른 걸 무너뜨린 게 돼요. 주체가 돼 버리는 거야. 빌딩이 다른 빌딩을 무너뜨린 게 되는 거죠. 아주 수동태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명동성당은 1989년도에 세워졌다. 수동태야 아니야? 수동태. 수동태. 우리말에서 감을 잡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저 창문은 어제 깨졌다. 수동태야 아니에요? 수동태. 저 창문이 깨어짐을 당했지. 자, 그러면 트윈 빌딩. Was destroyed in 2001. 이게 중요해요. 워냐 워스냐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트윈 빌딩은 나는 하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워즈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개념. 그러니까 여기 S가 붙었으니까 트윈 빌딩 S가 붙였어도 말하는 내가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면 워즈죠. 복수의 개념이면 워.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맞다 틀다 개념이 아니고 자 명동성당은 1898년 세워졌다. Build, built, built죠. 해볼까요? 명동 캐톨릭 처치 명동성당 was built. Built 1898. 저 창문은 어제 깨어졌다. The window was broken yesterday. 그렇죠? The window was broken yesterday. 1번 쌍둥이 빌딩은 2001년도에 무너졌다를 우리말로 부정문?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자, 영어로 하면? The twin buildings were not destroyed in 2001. 자, 쌍둥이 1번을 의문문으로 하면 우리말로? 쌍둥이 빌딩은 2001년도에 무너졌습니까? 무너졌나요? 무너졌나요? 영어로 하면? Were the twin buildings destroyed in 2001? 자,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세 번째 부정문으로 하면 저 창문 어제 깨어졌다고 부정문으로 하면? 저 창문은 어제 깨어지지 않았다.
영어로 하면 The window was not broken yesterday. 자, 3번 저 창문 어제 깨어졌다를 우리말로 음문문으로 하면 저 창문은 어제 깨어졌나요? 깨어졌나요? 영어로 하면 Was that window broken yesterday?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영어 문법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박수! 박수! 7자리니까요. 이걸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를 10문장씩 일부러 섞어가면서 합니다. 자. 3PA 1번 특히 6PA는요, asking, 질문의 6가지 패턴이고요. 평소문의 6가지 패턴은 6PS sentence죠. text and sub-sentence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6PA 중에서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진행형 패턴입니다. 진행형 패턴은 우리말 서술어가 뭐뭐 하고 있니? 이렇게요. 먹고 있니? 가고 있니? 곧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배열 순서가 의비주 똥나로 말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똥은 동사의 ing를 말하는 거고요. 의문사, 비동사, 주어, 동사의 ing, 나머지 순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항상 비동사 부분은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am, is, was, were를 선택해야 되죠. 자, 열 문장의 예문을 통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전환하여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너는 그때 무엇을 보고 있었니? 자, 보다, look. 그때는 then이겠죠. 자, 문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비동사 패턴,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이때는 비동사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되고요. 그게 아닌 갔었니, 와야 하니 뭐 이런 일반 동사임을 또 인지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곧자가 들어갔어요. 아, 보고 있었니? 이건 진행형이구나. 이걸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를 떠올려서 대입해서 말하면 되는 거죠. 자, 의문사는 무엇이 되겠죠. 우리말로 먼저 채우는 거죠. 무엇. 자, 비동사는 있었니 부분이 되겠고요. 주어는 너는이 되겠고요. 똥은 뭐죠? 보고가 됩니다. 보고. 나머지는 그때가 됩니다. 그때. 이제 영어로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무엇, what. 자, 비동사는 항상 비동사 표가 머리에서 떠올라야 되겠죠. 필요 없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요. 유의 과거니까 were가 되겠죠. What were, 그 다음에 you, looking. 보고, yeah. looking, 뭐 singing도 되죠. 상관없죠. then 하면 되죠. What were you looking then?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What are you looking then? What were you singing then?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원음으로 하겠습니다. What were you looking then? What were you looking then? 따라서 익혀야 합니다, 말을. What were you looking then? 자, 이 질문에 가상의 대답을 만들어 봅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넌 정말 예뻤어. 자,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해 봅니다. I was looking you. You were really pretty. I was looking you. You were really pretty. I was looking you. You were really pretty. 다음, 그들은 무엇을 먹고 있었나요? 먹고 있었나요? 먹고, 곧자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진행형이죠. 먹단 eat고요. 진행형인 걸 알고 내가 진행형 패턴 떠올려서 대입을 합니다. 자, 무엇을 먹고가 되겠죠. 비동사는 있었나요? 주어는 그들이 되겠고요. 똥은 먹고가 되겠죠. 아까 앞에서는 보고가 있었다면 나머지는 없죠. 근데 영어로 대입해서 말합니다. What. 자, 그 다음에 비동사표 떠올리고
복수의 과거니까 were가 되겠죠. What were? 그들은 they. 그 다음에 eating.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고요. What were they eating? 하면 되겠죠. 그들은 무슨 먹고 있었나요? What were they eating? 하면 됩니다. What were they eating? What were they eating? 따라하고요. What were they eating? What were they eating?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들은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피자를 먹고 있었어. They were eating pizza. They were eating pizza. They were eating pizza. 진행형으로 보면 진행형으로 대답하는 게 보통이겠죠. 꼭 안 해도 되고요. 그들은 피자를 먹었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They ate pizza 해도 되는 거죠. 호랑이가 사자와 싸우고 있었나요? 자, 우리말 문장의 수준은 논할 게 아니죠. 절대 어떤 문장이든지 영어로 말하는 그 실력을 배양하는 거죠. 싸우고 있었어요. 고자가 들어가니까 또 진행형이라는 걸 알고요. 싸우다라는 것은 fight. 호랑이는 tiger, 사자는 lion. 진행형이죠. 자, 패턴 떠올리고요. 패턴에 대입해서 말합니다. 의문사 없죠. 비동사는 있었나요가 되겠죠. 있었나요? 주어는 호랑이가 되겠죠. 똥은 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자와가 되겠죠. 자, 영어로 대입해 봅니다. 의문사 없고요. 자, 있었나요? 사자가 3인칭, 호랑이가 3인칭 단수죠. 그리고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was가 되겠죠. A tiger fighting with a lion 하면 되겠죠. Was a tiger fighting with a lion 하면 되겠죠. 앞에 의문사가 없으면 뒤를 따라 올려 읽습니다. Was a tiger fighting with a lion 하면 됩니다. Was a tiger fighting with a lion? Was a tiger fighting with a lion? Was a tiger fighting with a lion?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요, 그들은 함께 놀고 있었어요. No, they were playing together. No, they were playing together. No, they were playing together. 네, 다음. 어제 너 왜 울고 있었니? 울다, cry죠. 자, 고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진행형이라는 거 인지한 다음에 의비 주동나에 대입합니다. 의문사 왜? 비동사는 뭐죠? 있었니가 되겠죠. 주어 부분은 너는. 똥 부분은 울고가 되겠죠. 나머지는 어제가 되겠죠. 이제 영어로 대입해 봅니다. Why? 너의 과거니까 were가 되겠죠. Why were you crying yesterday? 하면 되겠죠. Why were you crying yesterday?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뒤로 내려 읽습니다. Why were you crying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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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울고 있었단 얘기죠. Because I knew that my boyfriend liked other girl. Because I knew that my boyfriend liked other girl. Because I knew that my boyfriend liked other girl. 꼭 따라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요. 그가 왜 너를 때리고 있었니? 때리다는 beat입니다. beat. 직접 때리는 건 beat가 되겠죠. 고자가 들어갔으니까 진행형이죠. 패턴 떠올리고요. 의문사 왜가 있죠. 비동사는 있었니? 주어는 그가. 똥은 때리고가 되고요. 나머지는 너를이죠. 이제 영어로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Why? 자, 표가 떠올리고요. 자, 그가 3인칭 단수니까 was가 되겠죠. 과거니까. is, was 중에서. Why was he beating you? 하면 되겠죠. Why was he beating you? 하면 되겠죠. Why was he beating you?
Why was he beating you? Why was he beating you? Why was he beating you?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심하게 때렸어요. 말해보는 겁니다. I don't know. He beat me badly without any reason. I don't know. He beat me badly without any reason. Reason이죠. I don't know. He beat me badly without any reason. 자, 왜 선생님 너를 꾸짖고 있었니? 자, 꾸짖단 scold죠. 꾸짖고, 꾸짖었니? 그러면 일반 동사입니다. 그죠? 근데 꾸짖고와 있었니? 합성이잖아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합성이 바로 진행형인 겁니다. 고자가 들어가면 진행형이죠. 패턴 떠올리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다 앞에 다섯 문장을 해서 늘었잖아요. 실력이 늘었으니까 한글 부분을 빼고 바로 영어로 하죠. 점점 이 표 자체도 없애는 게 목적인 겁니다. 6PN은 6PN을 없애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초월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구구단을 없애기 위한 거. 7, 8, 2, 50, 구구단 안 쓰잖아요. 이런 개념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영어를 해봅니다. 의문사, why가 되겠죠. 비동사는 표 떠올리고, 선생님은 3인칭 단수고, is, was 중에서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Why was your teacher scolding you가 되겠죠. Why was your teacher scolding you 하면 되겠죠. Why was your teacher scold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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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내가 짝을 괴롭혀서요. 그래서 혼났어요. 이 말이죠. Because I harassed my partner. Because I harassed my partner. Because I harassed my partner. Harassed. 괴롭히다 이런 뜻이죠. Harassed. 자, 그때 그는 너에게 무엇을 주고 있었나요? 주다, give죠. 자, 이것도 고자가 들어가니까 진행형이죠. 패턴 떠올리고요. 바로 대입해 봅니다. 의문사 무엇? What? 비동사는 뭘까요? 그가 3인칭 단수니까 was죠. Was he giving? 너한테 주는 거니까 you then 하면 되겠죠. 자, what was he giving you then? What was he giving you then 하면 됩니다. What was he giving you then? What was he giving you then? What was he giving you then?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게 주었어요. 뭐 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되고요. 주었어요. He gave me a data on this accident. He gave me a data on this accident. He gave me a data on this accident. 그녀는 그때 어디를 가고 있었나요? 가다, go죠. 가고, 고자가 들어갔으니까 진행형인 거죠. 의비주 똥나에 대입해서 말합니다. 의문사 where가 되겠죠. 육하원칙. 그 다음 비동사 표 떠올리고 3인칭 단수 그녀죠. is, was 중에 was가 되겠죠. 가고 있었나요? 과거니까요. 주어는 그녀가 되겠죠. she. 또는 going이 되겠죠. going. 나머지는 then 그럽니다. When, where was she going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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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답을 해보면 사실 그녀는 너에게 가고 있었어. 실제로 그녀는 너에게 가고 있었어. 이런 말입니다. Actually, she was going to you. Actually, she was going to you. Actually, she was going to you. 꼭 따라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왜 땅을 파고 있었나요? 자, 파다가 dig죠, dig. 땅이 ground죠. 파고니까 진행형이 되겠죠.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음자 why. 자, you의 과거니까 were가 되겠죠. Why were you digging? The ground. Why were you digging the ground? Why were you digging the ground? Why were you digging the ground? Why were you digging the ground?
Why were you digging the ground?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나는 우물을 원하여 매일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I want a well, so I was digging every day. I want a well, so I was digging every day. I want a well, so I was digging every day. 자, 그녀는 점심에 무엇을 먹고 있었나요? 자, 이것도 해봅니다. 먹다가 eat고요. 점심으로 for lunch가 됩니다. 먹고 곧자가 들어가는 진행형이죠. 패턴에 나와서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무엇을 의문사 what? 자, 그녀는 3인칭 단수죠. She was 중에서 있었나요니까 was가 돼요. What was she eating? 또는 having 그래도 되고요. For lunch 하면 됩니다. What was she eating for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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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녀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She was eating steak. 자, 이번엔 현재 완료 또 해봅니다. 여섯 개를 다 한꺼번에 해놓고서 이제 100문장 속에서 6배를 고르는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옛날 공부만 하면 안 되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어 수천만 문장은 여섯 개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최초로 절대영어에서 발견하고 정립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6PA 중에서 네 번째 패턴인 현재 완료 패턴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요, have, pp 공식을 아시죠? 우린 지금까지 영어 문법을 영어 문장 속에서만 다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영어 문장 속에서 영어 문법을 적용하면 해석이 됩니다. 즉 우리는 영어에서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학습을 했어요. 그거는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특정한 사람을 빼고는요. 뭐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바이어들이 메일을 봐야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의사들이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는데 인스트럭션을 이해를 해야 된다든가 그 정도 1%를 지난 다른 사람들은요. 99%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영어로 말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즉 영어 문법도 우리말에 대입을 해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가 가장 어려운 문법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말에서 이해를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현재 완료구나 라고 우리말 문장에서 아 이건 영어로 말할 때 현재 완료로 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평서문에서는 동사 자리에 have 플러스 pp 쓰면 되는 거죠. 3층 단수일 땐 has 플러스 pp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의해 주 돈나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의문사, have 동사, 주어, 동사의 pp, 나머지 순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have pp는 비동사도 골라야 되듯이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have, has, had를 적절히 골라서 써야 되는 건데 이건 어렵지가 않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완료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요, have 플러스 pp 쓰는데 언제 쓰냐 이거죠. 자, 우리말 서술어에서요, 그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까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공간을 전체를 말할 때가 바로 현재 완료.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동사 과거가 곧 완료처럼 느껴지는데 현재 완료에서는 엄연히 분류를 시켜놨죠. 자, 어떤 뜻이냐면 네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 사이에 계속된 게 있어요.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완료된 게 있어요.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경험된 게 있어요.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결과되어진 일이 있어요. 우리말에서 예문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 그는 2001년부터 강화에서 살았니? 그러면 이 물음속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도 들어가고 지금 2021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지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으면은 지금 안 살면 이거는 현재 완료로 말을 하면 안 돼. 그냥 과거로 말해야 되죠. 이해되죠? 이게 계속적
계속의 의미를 뉘앙스를 풍기는 현재 완료구나. 이걸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료는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 봄이 왔나요? 그럼 지금 시절이 뭐야 돼요? 봄이어야 돼요. 가을에 가서 그 당시에 봄이 왔었니? 그런 건 과거로 말해야지 현재 완료로 말하면 안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무튼 완료된 거죠. 그런데 봄이 왔나요는 우리말로는 과거로 말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라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경험이란 것은 뭐요?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적자만 들어가면 경험입니다. 그 사람 만난 적 있어? 대통령 만난 적 있어? 미국에 간적 있어? 이런 거예요.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결과는요. 그는 미국에 가버렸어. 가로 열고 그 결과 지금 여기에 없어. 이런 뉘앙스가 내포될 때 결과를 나타낸 현재 완료를 나타낸 거죠. 뭐 이거는 계속이다. 이건 완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속의 뉘앙스,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완료의 뉘앙스, 경험의 뉘앙스, 결과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뭐죠?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는 걸 내가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열 문장의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점심을 먹었나요? 자, 이거는 그냥 과거로 말해도 돼요. Did they have lunch?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야, 그들은 점심 먹은 거 끝냈니? 이런 말, 이런 뉘앙스일 때 현재 완료를 감안하는 거죠. 자, 항상 현재 완료 수동태에서는요, 동사 변화가 등장해야 됩니다. 모든 동사 변화라는 게 있죠. 먹다가 영어로 뭐죠? eat라고만 하면 안 돼요. eat, ate, eaten. 이렇게 동사 변화 3세트가 이제 느껴져야 돼요. 만들다는 make, made, made. 노래하다 sing, sang, song. 규칙 동사는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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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이렇게 알아야죠. 본능적으로. 식사하다는 have, had, had. 음식을 먹다 그러면 eat, ate, eaten 하면 되는 거죠. 자, 먹은 걸 완료했니? 이런 뉘앙스면 이걸 현재 완료로 생각하고요. 과거도 되지만, 일반 동사 과거도 되지만, 현재 완료로 생각하고, 현재 완료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의해 주던 나에 대입해서 말합니다. 음사 없죠. have는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have가 쓸지, has가 쓸지, had가 쓸지 모르니까 특성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조동사, 뭐 3인칭 단수의 현재 이런 것처럼. 이건 주어가 복수구나 하는 걸 알면 되는 거고요. 주어는 그들이 되겠고요. 돈은 과거분사를 말하는 거죠. 과거분사. 먹었다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어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말의 순서를 한번 더듬어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점심. 이제 영어로 해봅니다. 없고요. have 동사 표를 떠올려야 되겠죠. have, has, had. 복수니까 have가 되겠죠. have, they, have, had, had니까 세 번째 had가 되겠죠. Have they had lunch? 하면 되겠죠. Have they had lunch? 하면 됩니다. Have they had lunch? Have they had lunch? Have they had lunch? 자, 이에 대한 대답은, 네, 그들은 먹었습니다. 현재 완료로 물어보면 현재 완료로 대답하는 게 보통이죠. 꼭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Yes, they have. Yes, they have. Yes, they have. 다음. 내가 그를 이겼나요? 결국 이긴 거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과거로 말해도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과거로 말하면 뭐죠? 의조 주동사로 말해도 돼요. Did I win him? 이렇게 할 수도 되는데, 현재 완료로 한번 보자고요. 이기다는 것은 beaten 하면 됩니다.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중에 완료라고 생각하고 현재 완료를 한번 말해 볼까요? 영어에서는요, 현재 완료와 수동태를 쓰면 영어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현재 완료 잘못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음문사 우리말로 없죠. have는 주어가 I인 거 인지하시고, 주어는 내가, 도는 이겼다, 나머지는 그를이 되겠죠. 영어로 해봅니다. 자, 표 떠올리면 나니까 have가 되겠죠. Have I beaten him? Have I beaten him? 내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have I beaten him? Have I beaten him? Have I beaten him?
Have I beaten him? 이거를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내가 그걸 이겼나요? 과거로 그냥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우리말에는. 그럼 과거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의조 주동나니까, 음산 없으니까, Did I beat him? 하면 되거든. Did I beat him?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말에서 뉘앙스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요, 졌습니다. No, you have lost. No, you have lost. No, you have lost. Have lost도 lose, last, last니까 현재 완료로 대답하는 거죠. 징계 완료된 거니까요. 다음. 그들이 그 도시를 점령했나요? 점령한 게 끝났나요? 이런 걸 뉘앙스를 붙이는 겁니다. 물론 과거로 물어봐도 되는 거죠. 일반 동사 과거로요. 일단 완료로 하고요. 점령하다는 건 take to taken 또는 뭐 occupy, occupied, occupied 써도 되는 거죠. taken 현재 완료로 생각하고요. 한번 말해봅니다. 의해 주던나에 대해서요. 음사 없고요. have는 그들이 복수가 되겠고 주어는 그들 또는 점령했다. 나머지는 그 도시가 되겠죠. 자, 표떠 올리고요. have, has, had 중에서 복수니까 have가 돼. Have they taken the city? 하면 되죠. Have they taken the city? 하면 되겠죠. Have they taken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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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네, 그들은 쉽게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Yes, they have taken easily. Yes, they have taken easily. Yes, they have taken easily. Have taken 현재 완료로 대답했죠. 아버지 오셨나요? 자, 이거는 두 가지 뉘앙스입니다. 과거. 일반 동사 과거로 물어봐죠. Did father come?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오신 게 완료된 날을 궁금한 거예요. 그걸 물어본다면 현재 완료를 하면 되죠. Come came come. 현재 완료를 하면 어떻게 되죠? 3층 단수 주어는 father 또는 왔다. 나머지는 없고요. 자, 영어라면 아버지는 3층 단수니까 has가 되겠죠. Has your father come? 하면 되죠. Has your father come? Has your father come? 일반 동사 과거로 하면 did your father come?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말해서 come은 did your father come 할 때는 앞에 현재 come이고요. 현재 완료의 come, has your father come 할 때는 과거 분사의 come이죠. 알고 써야 되는 거죠. Has your father come? Has your father come? Has your father come?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No, he hasn't come yet. No, he hasn't come yet. No, he hasn't come yet. 네, hasn't come. 현재 완료로 대답했죠. 그들은 교회를 다 지었나요? 완료했나요?를 물어보는 거죠. 짓다. Complete, completed, completed. 완성하다죠. 완료하다. 완료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 동사 과거를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의해 주동사로 대입하여 말합니다. 음사 없고요. have는 복수가 되겠죠. 주어는 그들. 도는 완성하다가 되겠죠. 완성하다. 자, 나머지는 교회가 되겠죠. 자, 표를 떠올리면 복수는 have가 되겠죠. Have they completed the church? 하면 되죠. Have they completed the church? Have they completed the church? 하면 되죠. Have they completed the church? Have they completed the church? Have they completed the church?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요, 내년에나 완공된다고 합니다. No, it is said to will be completed next year. No, it is said to will be completed next year. No, it is said to will be completed next year. 다음, 예약했나요? 예약한 걸 완료했나요? 이 말이죠. 예약하다, make reservation. 그럼 make가 바뀐 거죠. make, made, made가 되는 거죠. 완료. 현재 완료로 하면 의문사 없고요. 자, 이제는 바로 다섯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숙달이 됐으니까 한글을 배제하고 바로 영어로 하는 겁니다. 자,
너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한테 물어보는 건 주어가 you니까 have가 되겠죠. Have you made a reservation? 하면 되죠. Have you made a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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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예, 했습니다. I have done. 네. Yes, I have done. Yes, I have done. Yes, I have made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Yes, I have made a reservation 해도 되고요. Done을 많이 쓰죠. Done은 do, did, done. 뭐뭐 하다. 하다의 과거분사죠. Do, did, done. Yes, I have done 많이 쓰죠. 너는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니? 자, 이 문장을 해봅니다. 결정하다, decide, decided, decided. 자, 결정한 거 완료했니?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의문사 없고요. 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have가 되겠죠. Have you decided to give it up? 이러면 되죠. Have you decided to give it up? Give up이 포기하다죠. Give up이 포기하다죠.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하나의 동사가 되는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그 사이에 들어옵니다. Give it up. Have you decided to give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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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요, 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No, I haven't. I can't give it up. No, I haven't. I can't give it up. No, I haven't. I can't give it up. 자, 다음. 제이는 컴퓨터를 샀나요? 과거로 물어봐도 되는데 산 거를 완료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뉘앙스일 때는 완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Buy, bought, bought죠. 사다. 완료. 현재 완료로 하면 됩니다. 바로 대입합니다. 의문사 없고요. Have는 3인칭 단수니까 has가 되겠죠. Has Jane bought the computer? Has Jane bought a computer? Has Jane bought a computer? 자, 그냥 특정한 게 아니고 컴퓨터 하나 샀냐 개념일 땐 어가 붙고요. 서로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컴퓨터일 땐 더가 붙겠죠. Has Jane bought the computer? 이게 되겠죠. Has Jane bought a computer? Yeah, 조금만 인터넷 사정이 안 좋네요. 아. 발음이 boat인데 빨리 하는 but 이렇게 되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요, 아직 사지 않았는데요. No, she hasn't. She didn't buy yet. No, she hasn't. She didn't buy yet. No, she hasn't. She didn't buy yet. 자, 우리는 시험 학습을 해왔잖아요. 시험 보는 학습. 그래서 맞다 틀리다에 너무 경직돼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좀 어눌해도 뜻이 통하는 그런 대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 뉘앙스가 달라질 뿐입니다. 너는 숙제 끝냈니? 그러고 놀고 있는 거야? 이런 개념이겠죠. 자, 끝내다. Finish, finished, finished. 완료죠. 현재 완료. 의해 주도나에 대입해서 말해봅니다. 의문사 없고요.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 have가 되겠죠. Have you finished? 또는 have you done 해도 상관없습니다. Your homework. Have you done your homework? Have you 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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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homework?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네,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Yes, I have done it perfectly. Yes, I have done it perfectly.
Yes, I have done it perfectly. 다음, 책을 돌려주었니? 돌려준 걸 완료했니? 이런 개념인 겁니다. Return, returned, returned. 완료죠.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책을 계속 안 돌려줘서 엄마가 이제 책 돌려줬니? 이런 개념인 거죠. 미세하게 뉘앙스가 차이 납니다. 일반 동사 과거하고요. 여기에 주었나에 바로 대입해서 말해 봅니다. 음사 없고요. 이건 주어가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는 have는 have가 되겠죠. Have you returned the book? 하면 되죠. Have you returned the book? 하면 되죠. Have you returned the book? Have you returned the book? Have you returned the book?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요,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돌려줬어요. 아직 이런 개념이죠. No, I have not read it yet. 현재 완료는 다 과거로 해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자, 그럼 음성으로 해제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세요. 모든 과거, 따라합니다. 모든 과거는? 모든 과거는? 어제나 3년 전이나 과거의 시간만 없다면, 과거 따라합니다. 과거의 시간만 없다면? 과거의 시간만 없다면? 현재 완료로 쓰면 좋다. 현재 완료로 쓰면 좋다. 우와 해제예요. 우와 해제예요. 현재 완료로 쓰면. 아버지 들어오셨니?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Did my father come? My father come on. 이래 되지만 Has your father come on? 그럼 우와 해제예요. 우와 해제. 그 대신 과거의 시간이 딱 정해지면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갈 일은 없어. 걱정 안 하면 되고요. 네? 저 과거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도 써도 돼. 써도 되니까 제발 한국 사람이 이 한국 사람은 심각해요. 어떤 게 심각하냐면 이 멘탈, 이 정신병자들이야. 나를 포함해서. 왜? 이거 틀릴까 봐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인데 뭘. 아니 우리 말을 어눌하게 하면 그 바보야 이런 이지지만 너 내가 한국 사람이 외국어 영어 못하는 거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이거 틀리면 어쩌고 틀리면 뭐 언어가 틀리면 어때요? 미국 애들은 우리 말할 때 뭘 하나요? 절대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고 내가 오늘면서 이렇게 보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 김양석 원장을 만난 게 축복일 수도 있고. 후회 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후회 원상은 뭐야? 이걸 이 6PL을 해가지고 내 거를 못 만들면 저 만난 거 정말 아주 인생의 오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걸 구구단을 해가지고 아니 돼야 되는데 하려고 했는데 구구단도 안 되고 만나서 영어를 제대로 습득을 못하면 후회가 된다고. 그렇지. 후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점은 뭐예요? 행가는 뭐예요? 반드시 내 거로 가져가란 얘기예요. 아멘.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승만이 살 따라합니다. 승만이 살 길이다. 승만이 살 길이다. 자, 오늘 시간 됐으니까 우리 멘트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맺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보나가님은 한국에 몇 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음성어가 안 돼서. 10월 달에 왔다 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개월, 6, 7개월 됐어요. 아무튼 즐거운 한국 생활 되시고요. 네. 한국에 계신 동안 열심히 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